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로써 철도 파업이 열흘째를 맞습니다.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노동조합 집행 간부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들에게 감사 출석 요구서 발부가 진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 시작과 함께 경찰의 노조 집행 간부 191명을 고소 고발했는데 이번 징계 대상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입니다. 이번 징계는 경찰 고소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코레일은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포함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 이후 열차 감축 운행 등으로 약 77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징계는 사내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기동 감사팀이 수집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며 선동 업무 방해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등이 감사 대상입니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를 포함해 파업에 가담한 모든 직위 해제 조합원에 대해서 파업 가담 정도를 고려해 전보, 대기 발령 등 인사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코레일의 결정에 대해 철도노조가 그간 요구해온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닌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열흘째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가 철도 화물의 차량 수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정부가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을 노골화하고 철도 화물 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계속되자 정부가 화물 차량을 이용해 철도 수송분을 대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물연대는 물론 전체 화물 노동자에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앞서 어젯밤 전국 15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운송거부 확산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 계속돼 철도 화물 수송률이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정책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단신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철도 파업과 관련해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김영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의 두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마치고 오늘 오전 9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취소했습니다. 서울 메트로의 양대 노조인 서울 지하철 노조와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는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과 정년 60세 회복을 요구해왔습니다. 노사는 합의를 통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퇴직금 누진제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채무분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우영 청와대 전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전 행정관은 최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6월 11일 최군의 개인정보를 조국장에게 전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국장은 조 행정관의 부탁으로 최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곡 리스트에 우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이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지정 불온곡 리스트에 우리의 소원, 그날이 오면 등 평화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위주로 50곡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아리랑과 노들강변, 밀양아리랑, 까투리 타령 등 전통 민요 4곡이 포함됐습니다. 코레일이 노조 집행 간부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코레일 최연회 사장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직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죠.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과연 최연애 사장이 말한 어머니의 마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